안녕하세요. 곡쌤뮤직의 곡쌤입니다. 오늘 준비한 강의곡은 강승윤씨의 본능적으로입니다. 원곡은 윤종신씨 버전인데 오늘 준비한 강의곡은 슈퍼스타K에 나와서 강승윤씨가 부른 버전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드 보실게요. 원래 이 노래는 C키에서 D플랫으로 반음이 전조되는 곡입니다. 그래서 C키 계열의 다이어토닉 코드들이 이 노래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데요. 그 코드들을 우리는 펑키한 사운드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이 코드 포지션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에서는 개방현 코드는 사용되어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 코드입니다. A 마이너. 다음 코드입니다. A 메이저. 5번 프렛에서 F 코드 모양을 잡아주시는 거죠. 다음 코드입니다. A sus4. 요 버전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2, 3, 4번 손가락 쫙 펼쳐서 이렇게 누르셔도 돼요. 다음 코드입니다. E sus4. 다음 코드입니다. E 마이너. 다음 코드입니다. E 마이너 7. 다음 코드입니다. E flat 마이너 7. 반음이 떨어지네요. 다음 코드입니다. D 마이너 7. 5번 프렛에서 동일한 모양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다음 코드입니다. D 마이너 9. 6번과 1번 줄은 뮤트입니다. 다음 코드입니다. G 코드. 다음 코드입니다. G7 sus4. 다음 코드입니다. C major 7. 여기까지가 C키의 다이아토닉 코드들이 나오는 배열 군들이고요. 다음 코드는 반음씩 올린 D 플랫 키에서 나오는 코드 배열들입니다. 첫 번째 코드입니다. B 플랫 마이너. 쉽게 생각해서요, 아까 우리가 잡았던 코드에서 오른쪽으로 한 프렛씩 이동한다고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할 거예요. 다음 코드입니다. B 플랫 메이저. 다음 코드입니다. B 플랫 sus4. 다음 코드입니다. B 플랫 마이너 11. 다음 코드입니다. F sus4. 다음 코드입니다. F 마이너. 다음 코드입니다. F 마이너 7. 다음 코드입니다. E flat minus 7. 다음 코드입니다. E flat minus 9. 다음 코드입니다. A flat. 다음 코드입니다. A flat 7 sus4. 다음 코드입니다. D flat major 7. 네, 이렇게 코드 진행이 배열이 되어지는데요. 여기서 6번 줄과 5번 줄의 각각의 베이스 음들을 직관적으로 찾는 연습을 하시면 코드를 빨리빨리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코드 잘 보셨죠? 지금부터는 이 노래의 순서에 맞추어서 리듬과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래의 순서, 곧 송폼은 다음과 같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첫 번째 인트로부터 출발을 할 건데요. 이 노래는 펑키한 사운드의 펑키 곡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요, 16 노트들을 잘게 쪼개주는 사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중간중간에 쉼표가 있을 때는 이렇게 왼손에 힘을 빼주시면 쉼표가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나오는 리듬은요, 1, 2, 2, N, 아, 3, 2, N, 아, 4, 2, N, 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인트로 네 번째 마디, 마지막 마디 보시면 네 번째 박자에 하모닉스 7프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모닉스 포인트는 5프렛, 7프렛, 그리고 12프렛인데요. 7프렛 마지막 코드 2마이너 잡은 손을 해서 남은 손가락 떼시고요. 왼손을 살짝 들어서 7프렛에 올려놓고 이런 종소리 같은 하모닉스 톤을 내신 이후에 손을 떼주시면 이 사운드가 구현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인트로 네 마디 진행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3, 4. 2마이너 가죠. 표현하시면 됩니다. 다음 A파트 8마디 진행인데요. 8마디 8마디 두 번이 나오는데요. 두 번째 A파트 마지막 마디에서 A마이너에서 A메이저로 코드가 한번 변동이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8번 마디 보시게 되면 네 번째 박자에 반음 떨어지는 얼터드 베이스 코드들이 나오게 됩니다. E마이너 7, E플랫 마이너 7, E마이너 7, 그 이후에 다시 E마이너 7 하행 진행했다가 다시 상행 진행하고 A마이너로 메조지를 짓는 거죠.
9번 마디, 17번 마디 보시게 되면은 이런 리듬이 나오게 됩니다. 1, 2, and a, 2, 2, and a, 3, 2, and a, 4, 2, and. 네, 요 포인트 4, 2, and에서 코드를 당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마디 첫 번째 박자 곧 1은 헛손질 해주시면 되겠죠. 자, A파트 8마디, 8마디씩 16마디 천천히 진행을 보여드려 볼게요. 3, 4. 2-7. 여기서 네 번째 박자에서 2-7 얼터드 가고 D-7 그대로 진행이죠. 2-7 또 똑같이 진행해요. 네 번째 박자에서 얼터드 여기서 A 메이저. 네, 이런 진행입니다. 다음 진행은 B 파트 진행인데요. B 파트 8마디 진행입니다. 이때는 리듬이 잘게 쪼개졌던 리듬에서 조금 더 풀어주는 리듬인데요. 1, 2, 3, 4. 그리고 리듬 보시게 되면은 X자 표시는 스크래치 사운드예요. D-9을 잡으시고요. 이런 코드 톤을 낸 이후에 손님을 살짝 빼주시면은 요런 사운드가 나오게 돼요. 요런 스크래치 톤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진행 천천히 보여드려 볼게요. 3, 4. 싱코페이션. 네. 여기서 섹션 나오죠. 1, 2, 3, and a, 4, e, and a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다음 A파트 진행이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앞에 했던 A파트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할게요. 다음 C파트가 나옵니다. C파트는 뭐 인터루드 진행인데요. 사실은 여기에 래퍼 분이 멋진 랩을 붙였죠. 여기서도 동일합니다. 앞에 사용되어졌던 A파트와 동일한 리듬으로 진행이 되어지니까요. 이것도 설명보다는 천천히 진행을 보여드려 볼게요. 3, C파트입니다. 2-7. 다음 진행은 B파트 한 번 더 진행한 이후에 C메이저7 갔다가요 마지막에 전조가 되는 D플랫의 코드 F7 서스포를 잡고요 전조가 되는 부분을 준비를 하는데요 F 서스포 잡으시고 리듬은 똑같네요. 1, 2, 3, and a, 4, e, and a 이런 리듬 진행이 된 이후에 E플랫마이너9을 진행을 합니다. 아까 D마이너9에서 반음씩 올라간 진행인 거예요. 그리고 A플랫7은 서스포는 G7 서스포에서 반음 올라갑니다. 그리고 A플랫 메이저는 G에서 반음 올라간 진행입니다. 리듬은 우리 아까 B파트 칠 때 쳤던 리듬 있죠? 1, 2, 3, 4. 네, 이 리듬이 동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B파트, A파트 이렇게 한 번 더 반복을 하네요. 자, 그러면은 전조되어지는 F 서스포부터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3, 4. 1, 2, 3, and a, 4, e, and a E플랫마이너9 E플랫메이저7
이런 진행입니다. 다음 진행은 A 파트 한 번 더 진행한 이후에 아웃트로 8마디 진행인데요. 마지막에 뭐 한 마디 붙이는 게 있어서 9마디라고 통칭을 하는데 8마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A 파트와 아웃트로까지 보여드릴 건데요. A 파트 그 뒤에 있는 4마디가 두 번 반복해서 아웃트로 8마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진행은 똑같습니다. B플랫 마이너부터 출발을 하네요. 그리고 반박자 땡기는 싱코페이션 리듬 진행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천천히 진행 보여드릴게요. A 파트와 아웃트로까지 그리고 마지막 엔딩까지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3, 4. 지금까지 강승윤 씨의 본능적으로 대한 강의를 진행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오픈 코드 진행보다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코드 공부도 같이 하시고 그리고 이 노래의 진짜 맛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펑키한 사운드를 구현할 줄 알면은 더 멋진 기타 라이프가 될 것 같습니다. 즐겁게 코드 공부하시면서 연습해보시면 아주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신청곡 있으시면 댓글 혹은 카페에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강의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쌤 뮤직의 공쌤이었습니다.